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물건 네네. 고민 있으실까요? 아, 저는 고양시 일산 동구 네. 강성로 152번지 네. 예, 코오롱 성경 아파트 사는 주민인데요. 아, 네네네. 네, 여기 그 아파트 향후 그 전망하고 매도 시점 같은 거, 그다음에 네. 매도하고 나면 네네. 여유자금 하고 한 10억 정도의 그 아, 네. 아파트가 예, 어디가 좀 좋을지 그좀 상담 드리려고 전화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새로운 지역을 보기 전에 앞서서 말씀 주신 네. 고양시 강촌 성경 코오롱 아파트 향후 네. 전망에 대해서 상담 먼저 도움드릴게요. 대표님과 네.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강촌마을 7단지 네네. 지금 보유 중이신 거고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신 거예요? 네, 거주하고 일가구 1주택이에요. 아, 지금 거주도 하고 계시고 네네. 1가구 1주택으로 그냥 거주용 네네. 주택을 구입하신 거고 네. 언제 매수하셨나요? 아, 2015년에 매수했어요. 2015년. 지금 네. 5년 정도 거주를 하신 거네요. 네네. 일산 쪽에서 계속 거주를 하셔야 되는 뭐 직장이라든지 뭐 다른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요, 그런 건 없고요. 네. 네, 워낙에 이제 오래 살아서 여기 네. 이사 오기 전에도 또 백석동에서 거주를 아, 계속 일산 했거든요. 쪽에서 거주를 하신 거네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한번 네. 그 남편이 또 직장도 영등포 쪽이어가지고, 아, 서울 쪽이 직장이신 거고. 네. 네. 그래서 한번 좀 나가려고 한 2, 3년 전부터 봤는데 네. 서울 쪽이 너무 많이 올라갔고 지금 그 시기를 놓쳐서 2, 3년 지금 전부터 이제, 보셨는데 시기를 놓치셨다. 네. 2, 3년 전보다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서울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제가 일산은 안 올랐는데. 부동산을 이렇게 네. 생각해요. 부동산은 내가 매수할 때가 가장 쌀 때예요. 2, 3년 전을 생각해요. 2, 3년 전이 내가 살 때가 가장 네네. 싼 타이밍입니다. 그러니까 그 타이밍에 대한 부분을 네. 정확하게 매수에 대한 타이밍을 정확히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네. 부동산은 뭐 내가 살 때가 제일 싼 거예요. 우리 부동산이 등락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10년 동안 가격이 상승했다 하락했다 반복해서 했지만 결국은 10년 전 최고점이 전고점이었던 걸 전고점을 넘지 않은 아파트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전고점이라는 건 최고 높았던 가격대에서 떨어졌다가 다시 상승했을 때가 그 전고점을 넘지 않은 아파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래서 우상향이란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전고점에서 떨어졌더라도 다시 전고점을 찾을 때는 상승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내가 살 때가 가장 싼 거예요, 부동산이라는 것은. 그래서 2, 3년 전에 좀 고민을 덜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뭐 그럼 이게 다 전망과 좀 전망이 뭐 괜찮으면 조금 더 거주하실 거고 아니면 매도하시고 타 지역으로 가실 예정이신 거네요. 네. 아니면은 대표님 이제 여기 그 3기 신도시 네. 서울은 너무 많이 올라서 네. 이걸 매도하고 전세를 있다가 3기 신도시 그 공약을 예, 창릉 3기 신도시를 한번 받을 수 있을지 네. 청약을 하면 제가 이제 그것도 좀 결론을 궁금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매도하시고 일단은 궁금하신 네. 내용이 3기 신도시에 대한 내용이 있잖아요. 네. 3기 신도시는 뭐 시청자뿐만 아니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 지금 1주택이시고 매도를 하시잖아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될것 같아. 매도를 했어요. 그 무주택자잖아요. 그러면 무주택이 매도한 날로부터 무주택이 기산이 돼요. 무주택 기간을. 기간이요? 네. 그러면 무주택 기간 점수가 32점이에요. 그리고 청약 통장이 17점입니다. 그리고 부양가족이 35점이에요. 그래서 84점이 만점이죠. 근데 무주택 기간이 1년 미만이면 2점이거든요. 2점이에요. 내가 부양가족이 6명이 있으면 35점 만점입니다. 부양가족이 6명 있고 청약 통장이 다 있더라도 54점밖에 안 돼요. 부양가족 6명 안 되시죠? 안 돼요. 네. 그러면 결국은 1년 미만이면 2점이에요. 내년에 3기 신도시 청약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지금 매도하면 1년 미만이니까 2점일 거예요. 그리고 청약 통장 15년 동안 넣었다고 하더라도 17점이에요. 그러면 두개 합하면 19점이잖아요. 우리 지금 서울 지역에 청약하면 점수 몇 점, 뭐 60점, 70점 얘기하잖아요. 이 정도 점수 되지 않으신 분들은 결국은 3기 신도시 청약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만약 이거보다 낮아서 당첨이 됐다고 쳐요. 그러면 우리 흔히들 이런 게 있잖아요. 서울권이 아니고 수도권도 아닌 타 지역에서는 우리 점수 이거 안 돼도 당첨이 되잖아요. 근데 투자성이 없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인기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3기에서 내가 당첨이 됐, 점수가 낮은데 당첨됐다는 것은 결국 인기 지역이 아니라는 거, 인기 아파트가 아니라는 거고, 점수는 당첨될 확률이 없고, 그 기대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3기 신도시는 기대하실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강촌마을 7단지 그러면, 같은 경우는 일산에서 가격은 오를 수 있는 아파트예요. 근데 가격폭은 지금처럼 계속해서 조금씩 조금씩 오를 거예요. 지금부터 지금 2015년도부터 지금까지 매수한 이후부터 그래도 두 배 정도 올랐잖아요. 근데 조금씩 조금씩 올랐죠. 뭐 급등하지는 않았잖아요. 그 이유가 일산 지역은요, 실거주 수요가 많은 지역이에요. 맞죠? 실거주 수요는 뭐 때문에 생기냐? 서울 실거주 수요가 이 일산에서 생성된 게 아니라 서울에서 가격이 부담되는 사람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울 사람들이 가격이 부담돼 실거주로 왔으면 출퇴근은 서울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일산에서는 3호선, 3호선 라인에 가장 근접한 아파트들은 계속 올라요. 근데 우리 아파트는 마두역 바로 앞이잖아요. 그래서 역세권이기 때문에 일산 지역의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는 우리 역세권 지역의 마두역이라든지 주염역이라든지 백성역이라든지 이런 3호선 라인에 있는 아파트들은 가격대가 계속해서 조금씩 조금씩 상승을 할 거예요. 근데 뭐 여유 작업이 조금 더 있어갖고 갈아타기를 한다라고 하면 서울보다는 덜 오를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라고 하면 지금 여유 작업이 조금 있으시다라고 하면요. 저는 좀 갈아타기 전략을 좀 취하셨으면 좋겠고 영등포가 직장이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상암동 쪽이나 아니면 신도림 지역 쪽으로 가격적으로 조금 더 부족하실 수도 있어요. 10억 좀 초반들 넘어갈 거니까 조금 정도는 어떻게 유용하는가를 좀 한번 고민해 보시고 좀 갈아타기 전략을 취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